빗속의 여인. 기도하는구나 세상에. 무지개 전이야. 무지개여 무지개 비가 온단다. 개구리 왕눈이. 따따따르르. 기억 안 나면. 라멜리림 하랑 클링. 오! 맛있겠죠? 와, 진짜 맛있겠다. 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지금 신김치에다가 딱 하면 아주 제격이겠어요? 맞습니다. 맛있어요. 연근 그 갈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쵸. 약간 감자전 느낌이 있어요. 감자전. 그죠? 응. 정확해. 진짜 고소하다. 그죠? 정확해. 감자전. 밀가루로만, 부침가루로만 하면은 끈적끈적하고 이에 막 달라붙고 이랬을 텐데 확실히 연근 가른 게 들어가니까 정말 부드러운 것 같아요. 감자죠? 진짜 고소와. 진짜 고소와요. 아니 또 비가 오니까 얼마나 전이 맛있겠어요. 맞아요. 양념했는데 여기다가 홍시만 하나 넣어볼게요. 홍시? 와 여기 양념장에 홍시 넣으면 진짜 달콤하겠다. 여기 연근. 지금 연근 가는 것도 조금만 넣어볼까요? 네. 이거 BGM 깔아주세요. BGM 스타트. 홍장근입니다. 오나라 오나라 아주 가. 겉절이는 팍팍 묻혀버리면 안 돼요. 그죠? 애기 다루듯이. 어디서 이렇게 됐어? 저기서 했어요? 아 제가 음식하는 걸 진짜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베일에 쌓여있는 솜씨. 특히 연근 겉절이는 요즘 같은 봄철에 입맛도 도는데 딱이라고 하네요. 그냥 드세요. 갈래하고 같이. 이거 그냥 샐러드 같아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많이 드세요. 여태까지 먹어봤던 겉절이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밥도 밥 대박이다. 연근밥이라 아마 연근 안에 있을걸요? 있다 연근. 어 있다. 진짜 맛있었어요.